관장님, 오늘 제가 보은문학관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네. 오는 경치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학관이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문학관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곳은 원래 문학관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 지역에서 사냐초 약초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냐초 전시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7년여 전 충남문학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재인 교수님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서 문학관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인 교수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악어새라는 소설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문학 전쟁 관련 문학 서정을 다수 기증해 주셔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훈을 테마로 한 문학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아래쪽에 사냐초 건강관이라는 간판 글씨가 있군요. 예. 관장님, 그러면 보훈을 주제로 한 문학관과 여기 부여 지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충청도는 예로부터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 유수한 많은 애국 인물을 배출한 곳입니다. 호국의 요람지라 할수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비롯해서 독립기념관, 또 칠백의총, 현충사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보훈문학관이 소재하고 있는 은산면은 충남 최초의 3.1 독립 만세 운동이 발원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국가체 무형문화재 제9호인 백제 부흥군의 충원을 달래는 은산별신제가 행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옛 군대가 주둔했던 두톡골로서 6.25 한국전쟁 때는 만여 명의 피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곳이 보훈문학관의 적지로 여겨질 만한 역사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문학관의 전시 자료와 그리고 설립 목적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훈문학관은 한국전쟁, 또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과 보훈문예 작품, 또 각종 유공 훈장, 군사 관련 서적, 보훈 서적 등을 한 천여 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학관의 설립 목적은 민족의 순환과 분단의 갈등, 전쟁의 아픔 등을 그려낸 문학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또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그 보훈문화를 또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운영 프로그램과 활동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훈문학관은 2016년 문학진흥법에 따른 충청남도 문학 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등록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문학관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운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게 되게 됐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보훈문학관의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나라사랑 문학 콘서트, 또 애국 시낭송회, 또 문학과 백제 세계유산과의 만남, 또 현충시설 문학기행, 또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활발한 문학 활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한 애국 정신을 고취시키고 통일을 향한 의지를 더욱 고양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관장님, 보훈문학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